2020 WK리그 창녕 WFC와 인천현대제철의 시즌 11라운드 경기 이곳 창녕 스포츠파크에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이태곤입니다. 네, 이곳 현장에 오늘 날씨가 태풍으로 인해 비바람이 굉장히 많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네, 창녕 WFC 같은 경우에는 4-4-2의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치르겠고요. 이에 맞서는 인천현대제철은 4-2-3-1로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현재 바람의 풍향이 나오고 있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는 모습을 현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 시작을 기다리는 양팀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오른쪽이 홈팀 창녕 WFC, 화면 왼쪽이 원정팀 인천현대제철입니다. 앞쪽으로 툭 찍어 차주는 공 뒤쪽으로 그대로 흘렀는데요. 오픈 찬스 슛! 빗나갔습니다. 공격 기회 오는데요. 안쪽으로 연결 뒤쪽으로 내주고 이소담의 슈팅! 벗어났습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위협적인 슈팅을 시도했던 인천현대제철 오른쪽 크로스 기회 열리는데요. 붙여줍니다. 반대쪽 뒤쪽을 봤습니다. 그대로 슛!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왼발 슛! 벗어납니다. 수비가 먼저 걷어냈습니다. 심호 앞쪽의 동료 잘 봤습니다. 나나세에게 나나세 왼발 슛! 몸으로 막았습니다. 아직 공 살아있어요. 나나세 돌파! 나나세가 정말 멋진 발재간을 보여줬던 장면입니다. 선수들이 중원에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김혜리 끊어냈습니다. 김혜리 스피드 올립니다. 김혜리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오른쪽으로 내넴에게 다시 안쪽으로 연결됐어요. 최유정 하지만 여기서 앞쪽으로 길게 붙여줬는데요. 골키퍼 펀칭 공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대로 잡아내면서 창녕이 공을 가져왔습니다. 최전방에 있던 최유정이 왼쪽에 올라와서 받고 있습니다. 그대로 안쪽으로 투입 공 열렸는데 이선호 슛 막아냅니다. 좋은 선방을 보여주는 권민지 그대로 오른쪽 스루 패스 잘 연결됐습니다. 멋진 슬라이딩 태클이 나오면서 공격을 저지하는 창녕 WFC 박천희 선수가 조금 접촉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등지면서 앞쪽을 봤습니다. 끊어내는 공 인천의 기회 강채림 앞쪽에 내넴에게 내넴 제쳐놓고 그대로 오른발 슛 막아냈습니다. 내넴이 모처럼 오픈 찬스를 맞이해봤습니다만 오른쪽 연결 성공 중앙을 봤습니다만 끊어내는 인천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 마무리됐습니다. 양팀 모두 득점 없이 0-0으로 전반전 마무리됐는데요.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그대로 크로스 끊어냈습니다. 세컨볼 그대로 올립니다. 공 높게 떠가는데 공이 그대로 날아가다가 갑자기 꺼지면서 공 뺏어내는데요. 짧게 터치 좋습니다. 계속 돌파 나나세 넘어졌는데요. 최종 상황에서 차단에 성공하고 있는 창녕 WFC의 수비진 장슬기 돌파 좋습니다. 열린대요. 그대로 슛! 골키퍼 선방 그대로 슛! 나갔습니다. 위협적인 공격을 만들어냈던 인천현대제철 길게 붙여줬는데요. 잘 봤습니다. 선수들 경합 과정에서 공 빠졌는데요. 수비가 몸싸움 이겨내면서 지켜냈습니다. 앞쪽으로 연결 짧게 그대로 이소담은 반대쪽 열렸습니다. 한채린 슛 막아냅니다. 아직 공 살아있고요. 수비 등지고 지켜냈습니다. 이영조 직접 때립니다.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이영주가 오른쪽 구석을 보면서 감아차봤습니다만 골대 안쪽으로 붙였는데요. 펀칭 공 못 찾고 슛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골로 인정이 됐죠.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연이어서 보여주고 있는 한채린 엘리에게 잘 연결됐어요. 엘리 수비가 먼저 걷어냈습니다. 코너킥 오늘 교체 투입된 한채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낮고 빠르게 찍어 차준 공 그대로 흘렀습니다. 슛! 골키퍼에게 안겼습니다. 모처럼 위협적인 슈팅을 시도했던 엘리에노피 아무도 맞지 않았고요. 공 살려내는 인천 논스톱 크로스 붙여줍니다.
오, 아직 공 살아있는데요. 선수들 밀집되어 있습니다. 짧게 뿌려줬는데요. 헤더! 넘어갔습니다. 짧게 연결하는 게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만 장슬기의 머리가 그대로 중앙으로 붙여줍니다. 공 떨어졌는데요. 나나세 그대로 슛! 못 맞고 나갔습니다. 6탄 방어에 성공하는 인천현대 제철. 앞쪽으로 붙여줍니다. 그대로 슛! 공 살아있습니다. 혼전 상황 속에서 우당탕탕 수비가 혼전을 내냈습니다. 템포를 올려봅니다. 빠른 돌파 강채림 오른쪽 열어줬습니다. 한번 쳐놓고 그대로 슛! 벗어났습니다. 네, 강채림이 침착하게 돌파를 하고 오른쪽으로 잘 빼줬습니다만 붙여줍니다. 뒤쪽으로 슛! 벗어납니다. 창령의 회심의 헤더가 골대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김진희 선수와 박하연 선수를 제외한 모든 필드 플레이어 다 앞쪽으로 붙여 있습니다. 공 튀어졌는데요. 슛! 골키퍼 정면! 크로스 수비 못 맞고 그대로 인천의 역습.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 끝났습니다. 창령 WFC와 인천현대제철의 경기. 원정팀 인천현대제철이 한 골을 지켜내면서 스코어 1대 0으로